유튜브 빌딩의 신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인 부동산 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준현 대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빌딩 부자들, 뭐 빌딩 부자뿐만 아니고 뭐 부동산 관련 뭐 부자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요. 일단 부자들을 그 만나 뵈면 분명한 목표, 목적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신 것 같아요. 목표가 분명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끈기가 있고 열정도 대단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일관되게 그런 어떤 자기 생각을 쭉 끌고 가시는 부분들이 그 부자들의 특징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딩 부자들의 오해, 그 흔한 말로 그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그런 오해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건물 주들이 애환이 또 상당합니다. 애환이 상당한데 일반인분들이 이제 경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대평가된 좀 포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실제로 건물주들의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주들의 애환 첫 번째는 임차인들 관련해서 시도때도 없이 연락이 와요. 예를 들면 조그만 어떤 뭐 고장이 났어요. 이런 게안 돼요. 무리세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간도 안 따지고 밤이고 낮이고 쉬는 날이고 뭐 평일이고 아무 때나 연락 오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들하고 부득이하게 부딪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임대료 관련해서죠. 뭐 임대료를 올려야 되고 또 관리비를 받아야 되고 또 임대료를 안 주면 뭐 이런 문제들, 거기에 또 세금 문제, 뭐 이런 수익률 문제, 그것도 이제 계속 보유하시다 보면 관청에 뭐 이런 법이 바뀌고 이런 문제들까지 신경 쓰셔야 될 일들이 생각보다는 아주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많은 분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오해를 하나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부동산은 우상향한다. 뭐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 뭐 이런 막연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책 내용에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투자했는데 앞으로는 좀 생각의 변화를 가지십시오라는 의도에서 이런저런 기존에 뭐 했던 사례들 또 앞으로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들 좀 정리해서 책으로 좀 내봤습니다. 네, 왜냐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79년, 70년도에 한 채에 1억에 샀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뭐 최근에 뭐 100억대 가까운 그런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3, 40년 동안 뭐한 3,000%, 4,000%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런 시대는 이제는 오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뭐 3, 40년 뒤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100억 주고 사셨다고 그래서 그게 40, 뭐 400억, 500억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를 하실 때그 기존의 우리나라 뭐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좋은 시절 말고 저성장 국면에 또 출산율도 낮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는 부동산 투자도 이제는 똑똑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아주 그 세밀한, 세심한 이런 그 상황들까지 분석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 이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연5%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한 40년 동안. 그러면서 뭐 최근에 나온 데이터로 보면 20년, 30년 동안 우리나라 실질 그 소득이죠? 소득 성장률 5%.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5% 이상 됐고 명목 그 소득이라고 그러죠? 명목 성장률도 5.6% 됐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그거보다는 또 많이 올랐어요. 평균 한10% 이상 매년 올라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뭐10% 이상 오르는 그런 부를 축적하셨다라고 생각하셔서 우상향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기사하고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출근을 했는데
그 인구 절벽해서 2월 달 출산율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뭐 이런 사례 또 보면 어떤 뭐 전문가들은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올랐어요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 데이터는 사실 맞는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그 저성장 또 인구 감소 노령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방하고 서울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또 지방 소멸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빈집들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집이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는 안올 거다. 연간 우리 3, 40년 동안 매년 30만 채 이상, 50만 채까지도 매년 새 집을 지어대는 이런 시대에 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한 10만 채도 뭐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빈집이 많아지면 어떻게 이걸 할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에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일단 막 돈에 맞춰서 사자라는 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특징이었고 무조건 서울 서울로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직장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해서 무슨 전문적으로 내가 알아보고 또 정보도 그 시절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언론이라고 해봐야 그 KBS, MBC? MBC, 그 다음에 뭐 신문? 이 정도가 이제 정보에 다 했죠. 인터넷 시대에 사시던 분들도 아니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전문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부동산이 무조건 오르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부동산 올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던 세대라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집에 보통 2, 30년씩 살고 계십니다. 저희 뭐 지인들한테 일기 신도시 뭐 분당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편인데 분당에서도 그 신입사원 때 신혼집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은퇴할 때까지 아직도 한 번도 이사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죠. 그건 옛날 방식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 한참 경제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은퇴할 때까지 오셨던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투자하시는 거는 예전처럼 사이클이 뭐, 뭐 전문가분들은 뭐 10년 주기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그 사이클이 정말 많이 짧아졌다. 그래서 2, 3년 사이, 그 다음에 이제 구축하고 신축도 가격차가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파트도 감가상각에 따라서 구축은 싸고 신축은 비싸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상품의 기준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투자를 예전처럼 뭐 사놓으면 무조건 오르는 그런 게 아니고 입지, 뭐 교통, 내가 필요한 지역,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따지셔서 2, 3년, 길면 한 3, 4년, 4, 5년 정도에 그 단기 투자, 중단기 투자 정도로 해서 그 계획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공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아주 좀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에 특례보금자리 나오면서 나왔던 구호들이라고 할까요? 언론에 뭐 2024년부터 공급 절벽 이래가면서 뭐 가격을 부추겼던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언론에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는 정확히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모든 언론이나 일부 언론들, 방송들 이런 부분 보면 공급 부족 얘기를 계속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는 공급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도 계속 줄고 지금부터는 베이비부모 세대들 계속 은퇴를 하면서 거꾸로 다운사이징을 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이제 도래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죠. 내년까지는 지금 입주 물량을 감당을 못할 지경이에요. 서울, 경기, 수도권만 해도 올해 지금 입주 물량만 해도 상당한데 입주 물량도 공급입니다. 그리고 2025년, 26년까지도 공급 물량이 상당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서울에
재건축 단지나 지금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해서 인허가 받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어느 순간 금리가 인하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공급 부족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착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분양한다고 했던 것들을 후분양으로 밀어가지고 지금 올해 내년 초에 분양하는 것들도 많아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또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분양 시기, 공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그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누차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건축비는 지금 현재 첫째 재건축 단지의 공급비 같은 그 공급 가격이죠. 그 이제 건축비가 오르는 이유는 금융비용 오른 게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작년 같은 23년, 22년대 원자재 값이 급등한 상황도 벌어지긴 했지만 현재는 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는 안 내려가죠. 그러면 재건축 단지들의 그 사업 구조 그 구조를 좀 읽으실 필요도 있어요. 원래 시공사 선정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보증을 해서 조합에 수천억씩을 미리 빌려줍니다. 그 사업이 지연되고 나면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러면 건축비는 당연히 오른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조달하는 그 자금 자체가 금리가 두 배 이상 다 올라있기 때문에 건축비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 산업 구조의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3D 업종이랄까요? 4D 업종이랄까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부분들이 인력이 계속 줄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인건비 상승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환율하고 금리 부분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한 3, 4년 전에 시장으로 바뀌어준다고 하면 건축비도 이제는 뭐 그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정상화되는 단계로 다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그 희망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단지별로 입지별로 지역별로 조금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주택 쪽도 양극화는 분명하게 벌어질 겁니다. 특히 초양극화라고 표현하죠. 서울만 해도 예를 들면 강남에 모든 아파트가 오른다 이런 것보다는 그 학령 인구가 그 줄어들고요. 그 학교나 이런 강남에 이제 그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학군 수요도 많고 이런데 그런 수요마저도 별로 그렇게 이제 매력을 못 느끼는 시기가 앞으로 한 15년, 20년이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서울 시내 강남만 해도 뭐 100억대 아파트하고 20억대 아파트는 차이가 있겠죠. 이제 그런 양극화는 아주 극명하게 벌어질 거다. 그래서 일부 새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역세권 단지들, 생활이 편한 그런 단지 위주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 시점을 잘 선택하셔야 되겠죠. 가격을 조정받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저렴한 가격에 청약을 하는 이런 단지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투자 마인드다라고 저는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리브하고 바이를 좀 구별하셔서 직장이나 뭐 여러분들 거주지가 그 자금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랬을 때 강남이나 서울에 투자하시기 힘들다고 하시면 투자는 서울에 하시고 사는 거는 그 본인들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그냥 거주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투자 마인드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가 이제는 똑똑한 투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투자는 가급적 리스크가 적은 서울에 역세권에 그리고 또 학군지나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희 지금 투자자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30대, 뭐 20대는 좀 너무 빠진 것 같고 20대 같은 경우는 좀 시드머니를 좀 충분히 모으시는 기간 좀 가지시라고 그러고 30대 이런 신혼부부들,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이 이제 주택이나 이런 그
아파트 이런 걸좀그 소유욕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투자를 검토하신 분들한테는 구축이죠. 기존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청약이나 이런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회들을 최대한 찾아보시고 기다려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절벽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젊은 층들한테는 많은 기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세금으로라도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펼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투자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시기적으로 잘 보셔서 2023년이죠. 2023년 1분기에 뭐 30, 40% 떨어진 상황에서도 모든 언론에서 앞으로 뭐50% 이상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왜? 그 이상 떨어지면 금융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무릎인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용기를 좀 가지시면 물론 성공적인 투자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왜 이제 그런 정책을 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경제 논리에도 좀 반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왜냐면 말 그대로 대도시 빼고 또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에 그걸 농촌 주택이나 이런 뭐 일정 금액이 그 내에 있는 주택을 사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호객행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예, 정부에서 이런 건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은 그 일정 금액 이하나 이런 부분을 아예 세금 그 중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은퇴하시는 분들 또 본인이 여력이 있으셔서 뭐 주택을 여러 채 갖추고 계시고 뭐 별장도 필요하고 전원주택 필요하시면 그런 분들한테 이제 살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시장 경제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다주택자 규제에 묶여가지고 그게 그 투자를 못하게 해놓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역적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도 문제고 거기에 보면 뭐 광역시죠. 부산이나 대구나 뭐 이런 데 광역시도 또 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광역시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광역시 중에 가장 인구가 빨리 줄고 있는 데가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그런 데는 누가 사줘야죠. 그래야 지금 기존에 있는 부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집값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 논리대로 그냥 그 정상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 투자는 안 합니다. 단호하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투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 딱 그런 분들에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냐면 은퇴를 하셔서 현재는 그 서울에 강남이나 뭐 일부 서울 지역에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한 채인 자산의 한 80%, 90% 이상인 그 아파트 부동산에 묶여 있으신 분들한테는 은퇴를 하시고요. 베이비 세대들 같은 분들. 은퇴를 하신 분들은 차라리 내 고향이 뭐 부산인데 부산 가서 난 살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뭐 12억대 이하의 아파트를 부산에 사셔서 주택연금을 가입해 놓으시고 그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연금 받는 데 지장이 없으시니까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금융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은퇴 준비를 하시라라고 할 때는 제가 그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기본 뭐 25층, 35층은 다 짓고 60층, 70층을 지어요. 이거는 나중에 재건축을 안 하겠다는 의미겠죠. 4, 50년 뒤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상복합이 90년대 후반에, 2000년 되기 전에 90년대 후반에 도입이 돼서 미국의 맨하탄의 이런 고급 주거지의 그 형태다라고 해서 뭐 커뮤니티 시설도 고급화하고 이렇게 해서 주상복합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주상복합은 건축법을 적용받으면서 내부가 그 주택법을 적용받는 판상형 주택보다는 좀 공간이 작은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가는 단지들은 대부분 역세권의 상업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들보다는 입지가 일단은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나 이런 편의시설이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재건축에서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면 주상복합이 훨씬 더 그 생활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어떤 실용성을 감안한 이런 그 주거 형태로서는 선호도가 높아질 거다. 다시 유행이 돌아올 것 같다. 예를 들면 타워팰리스도 벌써 30년 차가 넘었죠. 그 주상복합은 또 그 다들 선호하세요. 그런 단지들처럼 그 주상복합도 다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들한테는 그 매력 있는 주거 형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철골조 그 주상복합이 많아요. 내부 리모델링 하기는 수월합니다. 생각보다 수월하고 이제 최근에 지어지는 이 판상형 아파트들 일반 그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은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그러죠. 그런데는 이 우리 막 철거할 때 되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타워팰리스 같으면 철골조로 지어져 있어요. 석고보드만 뜯어서 고치면 됩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아주 편해요. 이제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건 수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쳐 쓰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설비적인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철근 콘크리트조보다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근데 사용 목적이 좀 달라서 예전 오피스텔이 그 시대별로 좀 다양한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역삼역에서 일부 그 한 30, 40년 차 좀 된 오피스텔인데 그 오피스텔이 이제 거긴 철골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칸을 이 오피스텔을 이제 확장해서 막 사무실로 쓰고 계시던데 그런 오피스텔은 사실은 저는 주거 형태보다는 이제는 다시 그게 이제 리모델링하고 리뉴얼을 해서 그 업무신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주거로 많이 바뀌어 버리면서 업무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옛날 구축의 오피스텔들을 상업지에 있죠. 대부분 역세권 상업지에 있는 뭐 이런 오피스텔은 사업성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택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수익이나 이런 시세 차익 부분에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내 자본이 추가 들어가는 부분은 주택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오히려 수익이 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땅을 사시는 겁니다. 땅을 사신다는 표현을 제가 놓쳐 드리는데 이런 시세 차익이나 또 상업용 부동산의 그 장점이 있죠. 대부분 보면은 그 상업지나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세 차익이 그 계속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쪽에 주택 쪽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좋은 입지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훨씬 더 수익이 높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이런 투자는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변화도 그렇고 산업의 구조 뭐 이런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건물이겠죠. 건물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뭐 그 상가주택, 빌라, 거기에 이제 그 빌딩까지 포함해서 이런 건물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부가가치도 만들어내시고 또 그 보유하고 계신 기간에 수익도 창출하시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시면 시세 차익까지도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현명한 투자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방향입니다. 주택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대부분 뭐 100% 내 돈을 갖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금융대출을 받으시죠. 현재까지는 그 주택대출은 50%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뭐 맥시멈 받으신다고 하면 뭐 10억짜리 사셔도 5억 정도는 대출을 받으시죠. 5억 정도는 대출을 받는데 거기서부터 대출을 받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내내 내 추가로 내 자본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5억을 빌리셨으면 5억에 대한 이자를 내셔야죠. 그리고 또 살고 계신 기간에 내가 재산세를 다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들고 계신 기간에 내가 관리비니 뭐 이런 주거비용으로 지출을 계속 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주택 가격이 올라줘서 일정 기간 내가 부담하고 있던 뭐 금융이자가 연 4%, 그 다음에 뭐 재산세가 일정 부분 내고 이런 비용을 다 공제하고라도 뭐한 5년 뒤에 비과세 받는 부분 감안해서 뭐 1, 2억, 2, 3억이 올라줘야 내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예요, 주택은. 그런데 건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은 예를 들면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할때뭐 20억, 30억짜리 사실 수 있죠. 왜냐하면 건물 같은 경우는 70% 정도까지는 서울시내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 레버리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레버리지를 쓰시더라도 그 금융비용을 임대료에서 수익을 창출하셔서 일정 부분 이자를 부담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하나는 레버리 효과를 활용하셨기 때문에 그 100%를 가지고 100%가 1년에 5%만 올라줘도 집값 상승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균 서울 시내 뭐 집값 상승률이 그 23년에 좀 공시지가 떨어졌지만 그 전까지 20년 뭐 15년 이상 계속 올라줬기 때문에 그런 집값 상승률을 그 레버리지 사용한 부분까지도 동시에 내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훨씬 더 주택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건물은 사실 여러분들 아파트 사실 때도 재건축 아파트 사러 들어가시면 아파트는 그냥 입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입지를 보고 아파트 사실 때 대지 지분을 보십니다. 대지 지분의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파트 평수를 지정을 받죠. 일정 그 배당을 받으시는 거고 부족하면 뭐 분담금을 내고 아니면 남으면 또 현금으로 돌려받으시고 뭐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결국 땅값입니다. 아파트도 알고 보면.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물을 그러니까 땅 위에다가 부가가치가 그 생기는 구축물을 만들어 놓은 거일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땅은 변하진 않거든요. 그 땅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연간 지금은 뭐 2%대지만 예전 같으면 뭐 5%, 10% 됐을 때는 연간 집값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집값 상승률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누리시는 거예요. 누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 누리시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수익을 온전히 내 몫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안정적이다라는 부분도 강조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 연간 5% 이상의 그 집값 상승이 돼야만 그 경제 순환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가 2%, 3%대 이런 그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그 자산 가치가 올라주는 효과 때문에라도 그 정도는 또 이게 메커니즘이 형성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용 부동산 쪽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방법은 레버리지를 가장 쓰시는 게큰 효과예요. 왜냐면 상업용 부동산에서 대부분 이제 저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 빚내는 게 무섭다. 남의 돈 빌리는 거 대출 이런 무섭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부를 빠른 시간 내에 이루시려고 하시면 결국엔 레버리지를 모르셔서는 절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연령대나 내 상황별로 내가 감내하실 수 있는 상황이 다들 조금씩 다르시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레버리지의 어떤 그 수준을 정하시는 것도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다. 왜냐?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시더라도 거기에서 임대료 같은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그 활용하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고객들이 뭐 워낙 많으셔서 예, 그 사례들은 많으신데요. 최근에 뭐 이런 사업을 하신 분이나 뭐 전문직이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 투자하는 상업용 건물에 투자하셔서 그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시세 차익 쪽에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뭐 80%, 뭐 심지어는 85%까지, 90%까지도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굳이 나는 여기서 임대 수익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대출 이자하고 세금 정도만 감당할 수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맥시멈의 건물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시세 차익 부분에서 극대화하는 이런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 전문직이시고요. 또 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투자자 중에 건물 사신 분 중에 가장 또 젊으신 분이 86년생. 뭐 이렇게 아주 젊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투자하고 있어 30대 후반, 40대 초반들이 요즘에 아주 적극적인 그런 건물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대부분 질문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세요. 아, 나는 대표님 아파트 한 채밖에 없고 제가 아파트 한 채 이걸 팔아가지고 건물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십니다. 심지어 뭐 한 그 아파트 한 채가 한 5억 10억 정도 하는데 그거 파셔가지고 건물 사신 분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지역으로 보면 그 뭐 서울 시내 지역들 위주로 이제 저희는 대부분 투자를 그 말씀드리고 있고, 왜냐하면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유하고 계신 기간에도 임대나 이런 부분도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그 먼저 미리 이렇게 한정 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하게 좀 그 검토해 보시면 방법은 다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이제 다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혼돈의 시기다. 제가 이제 책에도 뭐 대격변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혼돈의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흔한 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조정받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한테 꼭 그 말씀 드립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급매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안 팔리는 가격을 제시하셔가지고 갑자기 급매라고 해서 몇억 이렇게 그 금액을 낮추시는 분인데, 그거는 원래 안 팔렸던 가격입니다. 그게 급매가 아니고 시장에서는 그게 거래가 안 됐던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급매라는 기준도 좀 정확하게 좀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지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 말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치열하게 좀 바쁘게 움직이시고 공부를 하셔야 리스크를 좀 줄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건물은 특히 빌딩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서울 시내 특히 뭐 강남만 해도 그 기존의 대로변에 이런 그 좋은 입지들에는 주택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히려 빌딩이 줄어들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이. 무슨 얘기냐면 그 서울의 강남도 그렇고 서울에 다녀보시면 알 겁니다. 역세권 주변에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 건물들이 있었어요. 업무시설로 쓰고 상업용 부동산이 있던 자리에 좋은 입지들에, 그것도 전부 역세권에, 이런 자리에 주거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상업용 빌딩이 수요 공급이 줄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유행 따라다니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상가, 지금 말씀하신 상가, 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이런 투자는 예전에 보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분양을 하는 그 시장에서는 소액 투자를 해서 그 수요자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끌어들이기가 좋으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에도 사실은 상가는 공실이 좀 심각했어요. 지금에 와서 뭐 심각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위례 신도시 분양을 15년 전에 했잖아요. 지금도 분양이 그 안 되고 있잖아요. 분양이 아니고 이제 입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다 공실인데 15년 전에도 그냥 그렇게 분양하셨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급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디벨로퍼들 입장에서는 공급하는, 개발하는 방식이나 이런 사업 구조, 수익 구조도 이제 연구를 해서 바꾸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부동산 쪽에서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는 사실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수요도 줄고 있고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실이 많아지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당분간은 계속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수요가 없는데 공급은 뭐 그 시장에 막 그 활활 타오르다 보니까 공급을 많이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부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는 것도 참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하이에나 같은 개발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한탕주의죠. 예, 이런 것들은 좀 정부에서 규제를 좀 해서 조절을 좀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최근에 건물 매매 사례 중에 이제 그 아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첫째는 고령의 부모님들 세대죠. 그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속 관련한, 증여 관련한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는 조금 스터디를 좀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상속이나 증여를 내는 세금보다는 이걸 매각해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 보유하고 계셔도 사실 그 건물은 그 장특공제나 이런 걸 혜택을 받는 게 그 미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걸 갈아타시는 부분도 많고 또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용도를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밸류업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매각을 그 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건물 쪽에서는 금매란 표현은 그렇게 그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는 분은 금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시는데 저는 그냥 시장에서 보면 원래 이 정도가 거래됐던 가격이에요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주택도 비슷하죠. 여러분들 뭐 주택 단지들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모 아파트 단지의 그 호가를 보시면 8억짜리도 있고 15억짜리도 있고 하잖아요. 그 가격이 뭐 배 차이가 나니까. 근데 뭐가 적정 가격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실거래 된 가격을 가지고 주변의 시세나 다른 또 매물의 시세를 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그게 과학적이다라기보다는 주변에 이제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내 가격을 정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 가격을 정할 때 소문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래된 가격보다는 뭐 그런 호가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호가들의 그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조금씩 낮추시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은 금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이 시장에서는 대부분입니다. 사업용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좀 신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기간에도 비용 처리나 이런 부분이 개인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법인이 훨씬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계속 임대 수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그 나중에 매각했을 때도 일반 주택보다는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이 그 파이가 크죠.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절세하는 부분을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 많이들 알고 계신 법인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그 보유하고 계신 기간에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세금 절세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양도 차익이나 이런 부분도 절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특히 빌딩은 법인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똑똑하셔서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표현해서 좀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똑똑하신 분들 특히 대기업 다니시고 뭐 전문 이 집단에 계신 분들은 자기 생각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그 자신감이 있으시죠.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 저는 이제 가끔 저희 지인분들한테는 그래요. 똑똑해서 대기업 다니고 뭐 삼성, LG, 현대자동차 다니신 게 다 똑똑하셔서 가셨잖아요. 공부도 잘하시고. 그러다 보니 내 생각이 옳다라는 어떤 그 확고한 신념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스터디하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시는데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생각이 정립되고 정리가 되시면 아무 말을 잘 안 들으세요.
또 특히 이제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무슨 전문가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세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나 내가 또 해왔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도 샀는데 내 아파트도 많이 올랐어. 그래서 그 오른 거는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는 생각이 확고하세요. 그러다 보니 남의 말을 잘안 들으세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생각이 변화가 좀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도 조금 쉽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똑똑하신 분들도 있지만 강남 사모님들이 제일 투자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그분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눈치가 빠르시고요, 실행력도 빠르고요, 그 아주 센스가 있습니다. 센스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감각적으로 또 하이에나 같은 동물적인 어떤 센스를 발휘를 하세요. 그래서 아, 지금 시기에 이게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또 느낌도 많이 그 본인이 또 실행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이 사실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많은 질문도 주시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물론 돈을 많이 버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부터는 정말 리스크가 적은 부동산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게 미래 또 앞으로 투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